제이디원이었어요. 아, 맞다. 제이디원이었어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제이디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너도 헷갈리는 건 아니죠? 오늘 제이디원인가요? 제가 무대를 해보니까 엄청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광스러워서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특별히 또 다음 곡은 팬분들 앞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뭔데? 뭐야? 어떤 곡? 그 대만 공연 갔을 때 보여드렸던 커버곡? 네,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의 미라클이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네. 아니 슈퍼주니어 커버는 슈퍼주니어가 13명인데 이걸 혼자서 다 한다고요? 이모대도 부를 수 있나요? 너무 에러 405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에러 405. 네. 이모대도 너무 부르고 싶어요. 맞습니다. 에러 405도 또 컴백 지금 이틀 됐거든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신곡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러 405 무대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제이디언에게 이제 끝이야. 마지막 무대잖아요. 지금까지 넣었던 시간은 어둠이었죠. 너를 만난 은하의 생활은 꿈만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